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노예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그 제일 좋은 겉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왜냐하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되찾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죄악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돼지는 더럽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일은 죄악된 생활을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영화관에 가거나 춤을 추러 갈 때 사실 돼지 우리에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아들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아버지의 집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기꺼이 품꾼이 되어 아버지를 위해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 마디의 말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가 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상 그의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려고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들이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을 때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회개하는 죄인을 안아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아들의 세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를 멈추었습니다. 그 아들과 같이 우리는 어떤 말들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겉옷을 가져와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의롭게 되어 성령으로 도장 찍힐 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분별될 수 있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먹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누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는 채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합니다.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 방황하고 고통받을 때 아버지도 역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만족하지 못할 때 하나님 또한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오직 죄인들이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며 의롭게 하십니다. 그 죄인은 되찾은 바 되었고 살아났습니다.